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24년, 25년에는 계속 좋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몇십억이나 이제 몇백억대로 넘어가면 경쟁자가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올해 가을이나 길면은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뭔가 이제 한번 부동산 시장이 한번 하락이 오게 되면은 항상 그 꼭지에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원래 월 임대료가 1억 5천을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네. 월 임대료가. 그래서 서울 요지의 지하철역 바로 옆에 이제 건물에 굉장히 좋은 구분 상가에서 월 1억 5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그것도 언제였냐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 당시에 1억 5천 월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월세 한 5억 정도? 정말 뭐 엄청난 그렇죠. 네,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막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했는데 금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도 멈추고 사업이 완전히 그냥 무산이 되면서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둘씩 넘어가는데 또 정말 알짜배기는 어떻게든 이걸 지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로 나왔다, 또 이제 뭐 취소됐다가 또 나왔다, 취소. 이러기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뭐 이걸 되살리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좋은 건물들이 전부 다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되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동산 우리가 하락이 시작이 된 지가 이제 지금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작년 지금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년조차도 안 됐어요. 네. 예. 그럼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24년, 25년에는 계속 좋은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도 많지만 건물이나 토지도 데이터를 보면 그때 연끌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연예인들이 뭐 어디 샀는데 뭐 얼마 손해보고 있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 데이터를 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은 아마 굉장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경매가 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한 7, 8억 하는 아파트를 내가 뭐 10% 경매 공부 그렇게 막 몇 년 해서 싸게 산다고 네. 그렇게 되겠어? 요 정도 느낌인데 네. 건물은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되게 높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네.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도 뭐 한 6, 7억 미만? 이쪽은 입찰 보조금이 이제 10%다 보니까 이제 뭐 6천. 그러면 5, 6천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출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수업도 받고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좀 짜잘짜잘한 시장인데 이게 이제 몇십억이나 이제 몇백억대로 넘어가면 경쟁자가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예, 좀 건물이나 이제 구분상가 이런 토지 쪽으로 경매를 접근하시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 때 네. 그 건물 아까 100 그 몇 억짜리 네. 보니까 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우상향인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완만해졌어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약간 보실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럼 그게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맞아요. 네, 네. 아,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도 사실 또 많이 또 하향이 됐잖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아파트 시장도 네.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지금은 약간 반등이 나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일시적 반등으로 보시는 거고 이제 확률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은 분명히 지금 반등장이 왔어요. 네. 이게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먼저 이제 서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4월 달부터의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고 요게 전세인데 네. 서울 전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지금 반등이 들어왔냐면
5월 말부터,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송파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매매 전세 둘 다 가장 크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고요. 서초구입니다. 뭐, 그 다음에 용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여전히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죠. 예, 요런 지역들도 여전히 있긴 하는데, 어찌됐건 강남, 서초, 송파, 동작, 뭐 용산, 강동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경기도도 보시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처인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매매가만 지금 4월 1일 이후로 3%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 화성시 또 동탄 있는 바로 그 옆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뭐 분당구, 영통구 이런 데들은 과천도 지금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섰죠. 네. 성남시 중원구도 지금 위로만 치솟는 걸 봐서는 지금 전세가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서울 인근의 주요 도시들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양주나 고양시, 일산 서구, 뭐 의정부시, 광주시 뭐 이런 데, 동두천 이런 데는 여전히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데가 인천인데, 인천마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제 보시면 인천 어때요? 전세는 계속 떨어지는데 매매는 어때요? 올라가요. 5월 중순부터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인천 중구 지금 상승했고, 서구, 그다음 인천 연수구, 그다음 인천 남동구도 5월 말부터, 그 다음 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미추홀구나 동구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4월달 이후로는 인천마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지방도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지방은 여전히 이제 하락하는 곳들이 훨씬 많죠. 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영주시,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쪽에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 대구도 입주 포탄이 많은데, 달성군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달성군도 5월 중순부터 지금 매매가 상승을 했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여전히. 그래서 이제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세는 상승을 못하고 매매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 수요가 여전히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찐 상승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봐도 물론 뭐 송파구나 이런 데는 지금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 작년에 과도한 낙폭에 따른 이 어떤 반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분명히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이러한 단기 반등장은 뭐 올해 가을이나 길면은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년 봄 정도. 네. 근데 그걸 지나서 몇 년간 계속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냐? 이거는 또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보시는 이유, 그 지금 봤을 때 되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강남 4구 같은 대표적으로 좋은 지역들은 이미 상당히 전세가나 매매가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일시적인 거고 그 봄까지 그 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원인, 이유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워낙 없다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봐야 지금 5월달 기준으로도 3,444건이에요. 평균 거래량이 지금 5,70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자, 그런데 6,000건이 좀 안 되는데 여전히 지금 많아도 3,500건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009년에도 이때 반등장이 나타났거든요. 이때는 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또 부양정책을 펼치고 금리도 훅 낮추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반등장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또다시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2011년에는 하락장인데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때로는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 하락장 속에서도. 네.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자, 이것이 얘기하는 명확한 건 뭐냐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 건 뭐냐면, 그만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왜? 그때는 그래도 2009년에 네. 11년은 네.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나올 정도로 반등이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다른 건가요? 대표님?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것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냐를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먼저 이제 서울의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제 리치고에서 직접 만든 데이터 말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항상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주택 가격.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지금 5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데 내 소득인데 한 달에 한 130만 원 나가요.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완전 할 만하죠. 네. 네. 자, 지금은. 월세보다는 안 돼요. 지금은 DTI가 얼마죠? DTI가 40%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이 500만 원이면 40%면 2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200만 원 넘게 내가 지금 대출, 예, 원리, 지금 원리금 상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실수령액으로 500 정도 받으면, 그러면 연봉이 한 8,00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실수령액으로 월 500이고, 그러면 1년에 6,000이니까.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300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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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 뭐 이자도 내고 뭐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교육비도 나가고. 네, 교육비도 나가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점점점 막 200, 250, 300으로 가면 어때요? 부담되죠.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거를 지표로 만든 게 뭐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는 반대 관계인데 이번에 이 데이터가 너무 좋았는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최신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치고 팀에서 아예 그냥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게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는 데이터가 네. 시차가 좀 있었다. 뭐 6개월. 그렇죠. 맞아요.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길게는. 그럼 그거를 그럼 우리가 그걸 취합을 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 가까이 만들었다는 네, 직접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요 데이터만 보시면 되는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얘가 높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50, 300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에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3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300이면. 네, 얘가 지금 최고 높을 때가 얼마였냐면, 393이었죠. 네. 이 얘기는 그냥 비율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한 달에 지금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400만 원 써야 되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그래서 이 데이터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위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은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원래 이런 반등장이 나오면요 거래량이 서울 6,000건, 7,000건씩 나와야 돼요. 아까 보여주셨죠? 네. 근데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데이터에서 보여주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2015년 3월 달에 제일 안 부담스러운데 이때가 얼마냐? 162. 와, 거의 뭐 2.5배. 네, 한 달에 내가 그냥 162만 원만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높을 때는 거의 400만 원이었다고요. 두 배. 5월 달 데이터입니다. 거의 한 달 전 데이터. 네. 그러니까 330은 지금 평균 245인데 여전히 비싸다. 제일 낮을 때는 얘가 얼마였다? 네, 163.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예요?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나야 돼요. 160에 330이니까 160 곱하기 2하면 320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 토막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 토막이 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아주 중요한 집값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세 가지가 들어간다. 첫째, 사람들의 소득. 자,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600만 원 벌어. 네. 자, 사람들의 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 호주머니의 소득. 내가 집을 살려면 주택 원리금 상환 돈을 써야 되잖아요. 세금 뗄 거 떼고 내가 밥 사 먹고 다 사 먹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어때요?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생활비나 뭐 이런 게 지금 여전히 예전 얼마 전보다 너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사람들의 실제로 호주머니 사정이 집을 살 만큼 여유로울까요? 안 여유로울까요? 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당장 늘어나기 쉽지 않겠죠. 네. 자, 둘째,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훅 떨어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개월 동안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4.3%까지 떨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져서 이 정도 지금 데이터인 겁니다. 자, 근데 당장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파월은 그렇죠. 무슨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 두 번 더 올리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지금 또 주가가 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꽤 좀 하락을 했고 그 얘기는 이제 금리를 또 올린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우리가 못 따라 올린 거죠. 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 올렸다가는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 따라서 못 올렸는데 자,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두 번 더 올려요. 근데 한국 혼자 금리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자, 그럼 베스트 케이스를 봐도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렇죠. 어쩌면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한 번 정도 따라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구입력 지수가 어떻게 된다? 아, 더 안 좋아지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 마지막 남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 그렇죠. 얘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아니, 딱 세 가지인데. 소득이 좋아지거나 금리가 훅 떨어지거나 집값이 훅 떨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 점검해 봤는데 이건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와.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자, 우리가 2005년을 보면 이때도 196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00 밑이야. 우리가 뭐 발목에서 잡는 거는 바닥 밑 이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치고 서울은 그래도 20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2000년대에도 200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고 네. 2014, 15년, 16년까지도 2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2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 또다시 이제 변곡점이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정도 오면은 이게 변곡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조금 빠르면은 7, 8월 달만 지나도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변곡점인가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또 하반기에 많은 이제 지금 뭐 전문가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 몇몇이 이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고용도 좋고 하지만 결국 이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어나서 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는 대부분 언제 왔냐? 가을에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가 항상 보세요. IMF 11월 달에 터졌죠. 닷컴 버블도 딱 10월, 11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 안 좋았고, 닷컴, 금융위기 때도 딱 여름부터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안 좋은 일들은 하반기에 터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는 뭐, 세린 메이,
이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에 팔고 뭐 10월, 11월에 사라. 지금 거품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주가가 뭐 조금 올라갔다 하시면 다시 지금 네. 2,500 뭐 한 초중반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한 7, 8월 정도 지나가 보면은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올해 가을에 올지 내년 초에 올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16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200 정도. 200 정도. 네, 200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에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아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저 네. 하나 조금 이거 딱 짚어가지고 네.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청약 있잖아요. 네. 그 서울역, 서울의 구의역하고 네. 그 이스트폴인가요? 아, 네. 그 막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 가니까 거의 맨날 막 검색 시장 막 검색 네. 순위 1, 2위를 막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네. 그 신림동에 네. 그 벤처 타운의 푸르지오. 네. 근데 그 분양가를 보니까 네. 보통 한 10억에서 12억. 네. 그리고 옵션 더하면 뭐 11억에서 13억. 네. 뭐 이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구의역은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엄청 좋죠. 제가 구의역은 몇 번 얘기도 했죠, 방송에서. 구의역 맞아요. 받으셔도 된다고 했고. 근데 신림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좀 안 좋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입지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럼요. 거기도 거의 11억이 나왔더라고요. 네. 옵션까지 하면. 네. 근데도 경쟁률이. 네. 10몇 대 1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제 청약이라고 하면 네. 11억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머릿속에 네. 서울 아파트 웬만한 괜찮은 신축급이라고 하면 네. 여기 뭐 입지가 좀 떨어져서 뭐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 해도 네. 뭐 그래도 10억 최소한 10억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기준점을 잡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네. 지금 데이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말 심하면은,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 싸다라면은 모를까. 네.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아무리 청약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오다 보니까 청약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싸늘하게 식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식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네. 11억인데 옵션에서 네. 그러고 보니까 둔촌주공이 13억, 14억인데 네. 둔촌주공이 되게 쌌구나. 근데 네. 그때 보니까 엄청 그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또 반대로 2차 하락이 대표님 말씀대로 온다면 네. 또 10억이 어떤 중화급지의 기준으로 느껴지던 것도 네. 다시 또 크게 바뀔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 관악구 쪽 아파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경매 시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딱 관악구 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아파트를 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2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2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단지고요. 감정가가 17억이었는데 네. 지금 두 번 유찰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최저 입찰가가 지금 11억 3,200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네. 네, 현재 떨어졌고요. 자, 지금 요 이제 봉천동에 이제 2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15억 5천 13억 8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면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 입찰가가 11억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또 유찰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그게 12억 정도라고요? 10억. 아, 10억. 옵션이 8천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의 11억. 입지가 어때요? 여기보다 더 좋나요? 아, 입지는 네. 한번 더 주시면 훨씬 더 미치니까요.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도 경쟁률이 10이 넘어. 근데 그거는, 이제 분위기에 또 편승되는 사람들이 많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청약 보는 분들은 청약만 보니까, 네. 여기 더, 봉천, 사실은 관악구 봉천동 쪽이 더 훨씬 네. 중심지인데, 네. 여기도 11억에 그렇죠.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고는 모르니까 그냥, 네.
그게 느껴지는 거다. 네. 아, 저기 서울대 벤처타운이요. 저기서 이제 밑으로 더 밑으로 네. 내려가야 더 밑으로, 돼요. 한참 밑으로 1.2km 밑으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거기서 네. 1.2km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네요.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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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역까지도 네. 멀고. 아, 지금 제가 청약을 누르니까 여기 이제 보이네요. 이게 뭐야 이게? 네. 아니,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지금 10억 2천인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를 사면 많이 돈을 버느냐가 아니에요. 네. 어디를 샀을 때 더 잘 팔릴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장 문제가 이제 황금성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을 사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청약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아까 경매로 나온 그러네요. 예, 이 편은 이거는 보시면 지하철 바로 옆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바로 옆이. 그럼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몇 년 차죠? 4년 차밖에 안 됐네.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이거 15억 5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15억 5천인데. 맞아요. 저걸 경매로 한 9억에 사면. 그렇죠. 네. 오, 훨씬 네, 좋네요.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우리가 딱딱 데이터 보니까 바로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나오죠. 근데 이게 네. 참 진짜 이거 딱 보여주시니까 네. 이제 확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어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는 네. 이 뜨거운 열기를 말하면서 네. 저기도 이제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저기가 10대 1이 넘었고 네. 엄청나게 청약 열기인데 네. 이제 막 여기에 막 돼 있는 거는 네. 여기가 10억이면 다 여기 더 싼 거 아니냐 네. 진짜 훨씬 좋고 네. 근데 여기 1, 2억 비싸다 무조건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전 두 부류가 있다라고 봐요. 한 부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 맨날 살아. 한 번도 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항상 바이야. 네, 저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살짝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투자는 사이클이 있고 사야 될 때가 있고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정쩡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이거를 꼭 집어서 뭐 꼭대기나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깨 이상인지 무릎 밑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신 전문가는 조금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까지 있냐, 막 이걸 막 자기 물건을 막 남한테는 막 팔려고 하고 자기 걸 파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뭐 슈퍼 어쩌고저쩌고 지금 맞아요. 뭐 방송에서 막 이거 좋다 주식. 근데 자기는 팔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심지어는 막 공투를 해가지고 막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뭐 몇백억 자산간에 뭐하네 막 이러면서 또 문제 생겨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고 정말 예, 말도 못할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저 사람 진짜 뭐 엄청난 부장가보다 뭐하고 맨날 절대 이런 거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준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수없이 제가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어보고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거짓말 하나요? 데이터가 부풀리나요? 물론 데이터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부풀리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데이터를 빠지게 됐고, 네, 데이터를 연구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나만의 이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부동산과 같은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이거 한번 의사결정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만의 원칙을 이런 데이터로 하고 물론 데이터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하시면. 최소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마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